자, 여러 가지 법이 있겠지만 우선 국내법에서 사용되는 청소년 관련 용어들을 살펴보면 아동, 미성년자 또는 연소자, 뭐 소년, 청소년, 근로청소년 등 여러 가지 형태가 이 법률에 따라서 용어가 사용이 또 개념 정의가 조금 상이하게 나타난 것이 사실입니다. 그래서 이것이 좀 통일되면 좋겠죠. 근데 통일되지 않는 그런 상태에서 각각의 부처에마다 법률이 있고 그 법률 따라서 여러 가지의 정의들이 좀 상이하게 나오고 있는 그 과정 속에 있습니다. 자, 우선 아동복지법에서는 우리가 18세 미만으로 청소년을 보고 있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두 번째 민법에선 만 20세 미만의 자, 만 20세 미만. 세 번째 좀 확인해야 될 게 바로 중요한 법이죠. 청소년과 관련돼서 바로 청소년 기본법입니다. 9세 이상 24세 이하의 자, 청소년 기본법. 9세 이상에서 24세 이하의 자입니다. 자, 이 부분이 상당히 중요하게 여러분들이 좀 체크해 두시는 것이 좋을 것 같습니다. 이후에 이제 청소년과 관련된 중요한 정책을 보면서 법에 대해서 여러 가지 이제 살펴보겠지만 청소년 기본법은 청소년과 관련된 정책의 가장 기본적인 법이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다음에 이제 볼 게 이제 청소년 보호법이죠. 청소년 보호법은 19세 미만을 청소년으로 적용하고 있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청소년 보호법입니다. 19세 미만. 자, 이 청소년 보호법도 여러분들이 청소년 기본법과 관련돼서 상당히 중요하게 여러분들이 암기해두시고 신경 써 주셔야 될 부분입니다. 다음은 이제 아동 청소년 성보호에 관한 법률인데요. 이 아동 청소년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자, 이 아동청소년 성보호에 관한 법률도 시험 문제, 기출 문제에 상당히 좀 가끔 나오는 병인데요. 바로 여기서는 청소년을 19세 미만인 자로 규정하고 있습니다. 조금 전에 설명드렸던 청소년 보호법과 거의 동일하게 보고 있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다섯 가지 정도는 여러분들이 꼭 기억하시고요. 교재에 보면 이제 근로기준법이 또 나와 있죠. 근로기준법 15세 미만의 자는 고용금지에 대한 것으로 정의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15세 이하를 근로기준법상에서는 고용금지에 원로서 고용할 수 없다고 정의하는 그런 형태로 나오고 있다고 참고로 좀 봐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다음은 이제 청소년기의 발달 특성을 좀 보겠습니다. 청소년 발달 특성을 다섯 가지 정도로 구분해서 한번 보겠습니다. 칠판을 좀 지우고 다시 설명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청소년 발달 특성은 가장 기본적으로 먼저 아셔야 될 것이 청소년기는 앞에서 설명드렸죠. 인간 발달 단계에서 성년과 미성년 사이의 중간 단계, 다시 얘기해서 아동기와 청년기의 중간 단계를 우리가 청소년기라고 했을 때 이 아동에서 성인기로 전환하는 과도기적 단계다라고 우리가 청소년기를 발달 특성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아동과 성인의 과도기적인 분기점에 해당하기 때문에 아동과 성인이 갖고 있는 특성을 동시에 갖는 그런 특성이 바로 청소년기의 발달 특성의 대표적인 개념이다라고 여러분들이 꼭 기억하시길 바라겠습니다. 그리고 이 과도기적 상태에서 또한 여러 가지의 측면의 급격한 변화와 또한 성장이 양적으로 또 질적으로 나타나는 것이 특징입니다. 그래서 이와 같은 특징을 가지고 한 다섯 가지 정도로 한번 청소년기의 발달 특성을 정리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우선 첫 번째 살펴봐야 될 것이 바로 신체적, 생리적 발달 특성입니다. 자, 신체적, 생리적 발달 특성은 이 호르몬의 변화가 첫 번째입니다. 바로 호르몬의 변화. 이 호르몬의 변화를 통해서 상당히 신체가 좀 골격이 좀 커지죠. 그래서 우리가 이제 그걸 성장이라고 보는 거죠. 그래서 남자의 경우에는 특히 이 외부 생식기라든지 신장이 증가하고 이 목소리의 변화도 뭐 우리가 가져오고 있고요. 여자의 경우에는 신체적인 뭐 가슴이나 어떤 엉덩이가 좀 발달되면서 자궁의 발달, 그리고 남성이나 여성, 남자나 여자 다 같이 이 뼈대의 변화로 통해서 우리가 이것을 2차 성장, 그래서 성적 2차 성장이라고 하면서 같이 오는 것이 이제 성숙이라는 것과 함께 발달의 특성을 가지고 있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2차 성장, 2차 성징들의 성장, 2차 성징에 대한 부분들로 여러분들이 이해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두 번째 이제 인지적 발달 특성입니다. 인지적 발달 특성에서는 바로 자아 정체감에 대한 부분들이 나오고 있습니다. 자아 정체감이 형성되고 발전되는 동시에 또한 형성에 대한 위기를 가져오고 있습니다. 그래서 청소년기의 발달 특성의 인지적 발달 특성은 자아 정체감과 관련돼 있다. 자, 자아 정체감이 어떻게 됐다고요? 발달하는데 이 발달을 가져오지 못했을 때 위기가 동시에 나타난 거죠. 이런 위기가 나타남으로써 이후에 이제 설명이 되겠지만 위험 행동, 비행 행동, 그리고 청소년 문제 행동이 발산된다라고 발달 요인을 우리가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자, 두 번째가 이제 자기중심성, 자기중심적이다. 이 자기중심적인 사고, 예를 들어서 타인의 집중적인 관심과 어떤 주위에서의 대상이 되고 있다는 생각. 자, 이런 것들이 뭐 이후에서 이제 나오겠지만 상상된 청중 뭐 이런 거하고 관련돼 있습니다. 아마 그 부분은 제가 이후에 다시 한번 자세히 설명을 좀 드리겠습니다. 자, 이렇게 타인의 집중적인 관심을 받고 있다라는 착각 속에서 자기가 주위의 대상이 되고 있다라는 어떤 생각하거나 자신이 특별한 존재로 여기는 어떤 자기중심적인 사고가 청소년기 발달 특성에서 인지적인 발달 특성으로 나타나고 있다. 여러분들이 보시고요. 세 번째가 이제 바로 도덕성의 발달입니다. 자, 이 도덕성의 발달은 앞에서 자아정체감이 발달되는 것과 더불어 위기가 또 그 발달이 정확하게 발전하는 그 과정 속에서 잘 되어지지 않을 때 우리가 위기가 다 발생된다라고 보는 것처럼 도덕성도 발달이 인지적인 특성에서 청소년기에 나타나지만 이 도덕성 발달이 더디거나 아니면은 잘못됐을 때 또한 이 타인을 배려하고 책임지려는 그런 생각이 적어지기 때문에 문제 행동이나 우리가 일탈 행동, 비행에 대한 부분들이 나타나고 있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앞에서 설명드렸던 자아 정체감의 혼미로 인하여 사회적 규범과 법률을 준수하는 단계에서 규범을 배척하게 되거나 또한 보편 타당한 어떤 도덕률을 부정하고 또한 주관적인 관점에서 도덕성을 판단하는 그런 형태로 나타날 경향이 또한 나타나고 있습니다. 마지막 네 번째가 이제 인지적 발달 특성이 사회적 상호작용의 증가입니다. 사회적 상호작용의 증가인데요. 아무래도 아동기까지는 그래도 부모 밑에서 부모 그늘에서 가정 내에서의 어떤 사회화에 초점이 잡혔다면은 이제 청소년기에서는 특히 중고등학교를 거치면서
또래 친구라든지 학교 생활이라든지 또 더 나아가서 지역사회의 여러 가지 사회 구성원들과 빈번한 접촉을 하고 있습니다. 이런 과정 속에서 사회적 상호작용이 점점 증가할 수밖에 없는 그런 형태로 나옵니다.